오늘은 란처 산타 마리타에 있는 티에라스 크릭 골프 클럽에 왔습니다. 이 골프장은 5번 사우스쪽 미션 비에우 바로 옆에 있는 산타 마리타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장비 퀄리티가 엄청 좋았고 그리고 홀마다 너무 경치도 좋고 조용하고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가격대는 90불에서 한 110불, 120불 그 사이 정도 되고요. 치는 내내 바람도 선선하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 나이스. 이야. 오, 괜찮아. 2번 선수. 자, 어때요? 2번 타자. 오, 이야. 오, 오. 나무 맞고 나왔어, 나무. 바로 디퍼짓 되겠습니다. 오, 나 아,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을 하신 분입니다. 3번 타자. 굿샷입니다. 오, 나이스입니다. 오우야 4번홀 옆에 크게 물이 있고 1번 타자. 물을 잘 건너. 물 잘 건너보시죠. 부담 갖지 마시고. 물이 없다 생각하고. 아이고, 아이고야. 자, 첫 번째 홍당 나왔습니다. 오, 나이스. 아, 이것도 죽었네. 어, 어디로 갔어? 오른쪽. 아, 저쪽 물이야? 아이고야, 저쪽 물입니다. 3번 타자. 3번 타자. 한 명이라도 좀 건너가길 바랍니다. 아, 좋았는데 굴러가네. 글쎄 말이야. 조금 방향만 이쪽으로 보면 완전 올라가는 건데. 아이고야. 3번 타자 역시 퐁당입니다. 양파로 그냥 나가자 이번에. 게 아니었는데. 오, 좋아 좋아.
대표님 등판. 좋습니다. 아, 좋아요. 다 먹었어, 그새. 이야, 새끼들. 자, 여기가 16번 홀인데 파3. 이게 적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쳤어? 마지막 컷. 12개. 12개. 내가 왜 이렇게 쳤다 알았어, 잠시. 23. 썰고요. 자, 이제 묵은지를 이게 너무 좀 안 익어가지고 양념이 너무 시고 그래서 한번 씻어줄게요. 먼저 나는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보면은 한 스푼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스푼. 그리고 이게 고기에는 생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강수.
이제 이 상태로 불을 켜고 그러면 물하고 치킨 스톡을 반 정도? 치킨 스톡을 더 많이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밥을 밥이 이렇게 물을 끓어서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하면 없어지잖아. 이럴 때 물을 줄여요. 약하게 줄이고 15분. 여기 국물 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 상태로도 너무 맛있는데 김치가 조금 많이 익었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국물이 좀 약간 멀근해 보여도 간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 일단 양파하고 파 올리고 집에서 키운 청양고추까지 좀 올렸습니다. 물 끄고 기다릴게요. 브로콜리를 볶을 건데 뜨거운 물이에요. 이거 뜨거운 물에다가 조금 데칠게요.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좀 담궈 놓는 거예요. 끓는 물에 데치는 것처럼 이렇게 놓고 오일에다가 갈릭 슬라이스 해놓은 거 드라이 갈릭이거든요. 그걸 이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불을 낮춰요. 타니까. 볶아줄게요. 간단한 거. 마늘 기름 내면서. 마늘도 나중에 먹으면 맛있거든요. 오늘 김에 밥이 다 됐네. 그러면 10분 끔! 불 끄고 10분 끔 드려요. 이거는 이제 초크리에다가 물 따르러 갑니다. 후추 좀 넣고 후추 갈갈갈 소금 솔솔솔 소금 솔솔솔 뿌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거 있죠 트레이드 조의 에브리싱 베이글 시즈닝을 뿌려요 같이. 맛있어요. 한가지 완성했습니다. 자, 와우. 여기 맛있게 됐습니다.
맛있어. 봐. 일단 맛있어. 맛있습니다. 오늘 저녁 돼지고기 돼지개를 모방한 기양찌개 김치찌개. 이리 와. 손 주세요. 이쪽 손 주세요. 아이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아이 잘했어요. 엄마 손 잡고 있어요. 손 주세요. 손 잡고 있어. 엄마 손 잡고 있어. 아이 잘했어. 아이고 되게 잘하네.